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것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오버됐다. 네. 오버됐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끝났다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 1차 협상은 다 저기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네.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키움 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렇죠. 근데 그 폭스 뉴스와 그 나바로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그 미국과 미국의 관계는 아예 끝났다라는 끝장났다로 지금 네. 그 사람 해석할 만한 그런 발언이었다.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이었고요. 저도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분이 그 백악관 정책 국장인데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지가 존 볼튼이야? 왜 지금 그 저 매파적인 역할을 조금 이렇게 받았나 봐요. 하긴 이제. 뭐 그 안에서도 뭐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발언 나온 이후에 본인도 저 발언을 거둬들였고. 네. 그리고 저기 그 트럼프도 저기 그 제 그 트윗을 통해서 저기 자기 의사를 또 쌓았고. 네. 그렇죠? 그 과정들을 한번 일단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어제 그런 중국과의 관계는 끝났다.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은 끝났다라는 발언 이후 한 30분도 안 돼서 트럼프가 트위터를 날리면서 그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그 이런 발언들을 철회할 수 있는 것도 참 재밌는데요. 어쨌든 철회를 하면서 어제 그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모두 반등을 주고 그런 점에서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상승 출발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그 상승 출발했던 그 또 다른 이유들을 살펴보면 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점들을 볼 수 있는데 경제 지표들 중에서 어제 PMI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네, 유럽 쪽에? 예, 유럽 쪽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부터 호주, 일본, 영국, 독일, 유로존, 미국 모두 PMI 지표들이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 과정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러티브, 이런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상승 출발한 만큼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0.4%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1%까지 상승했는데 오후장에 들어서 매물이 나온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파우치 소장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에서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조금 매물이 출혈됐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조금 숫자들로 설명을 드리면 전일 대비 캘리포니아는 전일 어제 6천 명이 확진됐습니다. 근데 그 전일에는 5,500 명이 확진됐습니다. 거의 한 5%, 10% 확진되고 그리고 문제는 애리조나 같은 주는 어제는 3,500명이 확진됐는데 그 전일에는 2,200명이 확진됐습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네.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러스트벨트 쪽이고 제조업 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 정도의 데이바이데이의 급진 속도는 정말 무서운 속도라서 맞아요. 물론 그 뉴욕 같은 주들은 이제 그 확진자 수 증가폭은 이제 하위권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초기에 그렇게 확진자 수가 워낙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애리조나, 방금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이런 주들은 거의 5%에서 30%대의 그런 하루 급증 증가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의 하루당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는 3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 4월 달의 피크였거든요. 4월 28일 날에 3만 9천 명이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에 3만 명을
밑을 돌면서 2만 몇 가지도 내려가면서 시장은 조금 안도를 했는데 이제 안도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 거의 그 숫자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는 그 리오프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리오프닝도 있고 그리고 플로이드 시위도 있었잖아요. 아, 플로이드 시위. 그리고 일단 미국의 그 문화 자체가 그 자유권을 침해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자유를 저기 찾고 죽으면 네. 나라 자체가 자유. 뭐 자유하고는 저기 그 죽음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뭐 총기 사용부터 해서 그 본인의 그 자치권, 뭐 자유권 이런 거를 되게 자위권. 자위권을 중요시하는데 마스크 쓰기도 되게 꺼려하는 그런 미국인의 그런 성향도 좀 소식도 좀 들려서 그것도 조금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미국이지만 그 이제 사실 이게 전 세계가 동시에 종료가 되지 않으면 네.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게 막 번져 나갈 텐데 네. 지금 제일 걱정되는 데가 브라질하고 인도예요. 브라질, 인도 모두 그 2만 명대, 3만 명대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게 그 이제 헤이트 있잖아요. 헤이터들이 뭐 이제 더 급증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인간 간의 그런 그 싫어하는 감정이 혐오감이 더 늘었다. 인종도 혐오하고 계층도 혐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급증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유럽에서는 이제 미국인들을 그 출입 조치를 좀 제한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하는 등 국가 간의 그런 그 괴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통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리오프닝이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통제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어놔 버리니까 2차 확산이 벌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게 이제 경계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네,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게 2차 확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뭐 1차가 끝나지도 네. 않았었는데. 네. 1.2차. 네, 네. 좀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1.2. 네. 그렇게 봐야 될 거. 그 밖에 또 뭐 개별적이고 기업이라든지 이쪽에 나온 그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뭐 좀 뭐 애플 저기 그 새로운 그 iOS 네. 거기에 대한 호평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iOS가 워낙 조금 그 유통성이 없었잖아요. 위젯도 없었고 했는데 이제는 위젯이 생겨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애플이 그 전일에 이어서 어제 간밤에도 2.1%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1.8%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경제 정상화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 PMI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여서 UPS나 나이키 등 이런 소비의 그 소비 경기 소비재에 그에 민감한 그쪽의 업종들이 그 상승하는 등 그런 그 종목 장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인 업종들 중에서는 유틸리티와 그리고 네.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유틸리티 부동산은 좀 약했고 언택트도 괜찮았고 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도 괜찮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보면은 코로나에 불안하니까 언택트도 되고 네. 하지만 저기 그 이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니까 또 이렇게 그 저 이 경기 민감주에도 가고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우려스러운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항공주나 테슬라는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큰 폭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좋은 그런 시장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항공주 이런 투기 심리가 급증하면서 이런 그 투기적인 그런 그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일 그런 그 나바로 소식에 의해서 급락했다는 점 이런 점을 보면 투자 심리가 지금 강하지 않고 좀 매물이 쉽게 출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장을 전망을 해보면 네. 오늘은 어떻게 전망이 오늘 그 국내 증시 방향성을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로는 달러 지수가 하락했고 달러 압력이 그 위축될수록 국내 증시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무역 전쟁 이슈가 완화된 점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 과정을 지속하고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 소식들인데 부정적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았다는 그런 그 얘기도 있었고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급락하는 그런 추세도 보였고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사례가 급증적으로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증세를 보일 때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요. 내일이 끝일까? 다음 날이 끝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PMI 지표들이 이번 6월달 지표들이 급증했습니다. 급등했지만 7월달에는 과연 급등을 그렇죠, 할까요? 그게 걱정이죠.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 속도가 거의 그 PMI 지표들을 보면 그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지금 40대 중반과 후반을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 40대와 후반은 그 중립에서 약간 미치잖아요. 과연 이 지금 경제가 중립에서 약간 미친지 이게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다음 달에 그 개선 속도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우려점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그 방향성이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해서 여기까지 모시도록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실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잘 밀어 올렸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음선들이 나왔죠. 어제 장 초반에는 길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여러분 아쉬움은 좀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